달라요. 맞아요. 연예계 상담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예. 지금 국민들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알아요? 뭡니까? 2009년 연예대상. 아. 이영규. 아, 예. 이게 지금 막 소리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빠. 아이고 그럼 뭐. 전 뭐 기대 다른 거 오늘. 아, 내가 뭐. 받아야지. 뭐 하고 있어? 광고 속에서 아 됐어요. 광고 속에서 고수 여기서 오늘 하는데 1박 2일과 남자에게 해피 선데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1박 2일과 하기 예 해피 해피 이거 선데이 합시다. 네. 해피 선데이 예. 해피 해 그러니까 해피 선데이 이렇게 좀 선데이 대단하지 남자들 또 뭐 만들고 싶으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제가 하나 만들어 즐겁게 하십니다. 해피 선데이 저희가 1박 2일이 있지 않았다면은 저희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이 4시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남자의 자격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강호동에 전화를 했어요. 고등아, 형 살아야 되니까 1박 2일 진짜 열심히 사실입니다. 예. 정말 전화했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 저 10년에도 말이죠. 해피 선데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저희가 건강한 웃음, 시원한 웃음,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좋은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피 선데이! 해피 선데이! 원래 카메라! 와! 너 깜짝 놀랐어! 100불 만든 데잖아요. 어, 나 촌스러워서 깜짝 놀랐네. 전신들이 모르겠지, 언제 짰는지. 남자들도 뭐 만들고 싶으면 저한테 부탁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세요? 아, 네. 오빠, 그래도 여기 다 같이 얘기해. 네, 괜찮은 거야? 예. 왜 왔어, 일가? 예? 넌 없으면 안 된대. 아까 전에 인터뷰에. 야, 시상식에서 우리 남자 자기 팀을 해. 그 상은 경규님이 타실 것 같은데요? 진행자시잖아요. 아, 지금입니다. 네. 예능에서 그런 적이 없었을걸? 예능에서 한 번도 없었을걸? 진행자가 대상을 호명하는 경우가. 와. 예전에 연기 대상은 몇 번 있었어요. 아, 예. 어. 대상은 처음이다. 뭐 이런 거. 예, 예, 예. 옛날에 연기 대상에다. 은근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님. 기자 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현씨 해잖아요. 매워라 그랬겠네. 아니 경규 딴 사람 쪽에서 잘 부를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고요 눈물이 많으실 형님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진짜 멋있어. 시방이게 막 운다. 누구도 오랜만이다. 야생이다. 아 진짜 해피 선데이는 그러면 남자 자기도 다 남자고 1박 2일도 다 남자고 7명씩 내가 이 남자 자기 가니까 거의 막내끼이네요. 아 그래서 여기 오면은 서열이 아 중간 정도 됩니다. 어 중간으로 되죠. 예, 예. 딱 중심이네요. 국진이 너 밑이잖아. 예. 그럼 국진이 저한테 할 수 없어. 한참 지금 몇 살이지? 지금 70년생입니까? 어. 김씨가 누가 동갑인? 여기 한 살만은 저하고 동갑이야. 아 윤석이하고 나중에 남자의 자격 멤버들이랑 1박 2일 멤버들이랑 1박 2일 떠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기. 근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1박 2일로 나가요? 남자 대결로? 대충 버무려서 나가면 되지 무슨. 시청률 높은 거로 나갈 거야. 연수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1박 2일한테 기가 많이 좀 눌리네. 남자 자격이 많이 눌려. 아니야. 근데 나 왜 이 사이 안 늙으니? 두 분의 나를 이게 포스가 아 진짜 진짜 스승과 제자가 만난 거죠. 스승과 제자가 만난 거잖아요. 결승했어요. 깜빡 뜯어요. 깜빡 가자고 말이야. 근데 마라톤 거 진짜 어떻게 닦으신 거예요? 너 밀려가지 마세요. 완전 하프. 그리고 그날 영하 10도였잖아요. 진눈깨비 오고. 사실 형님 하수분이 아닌데 이게 하수분이 아닌데 이게 급하게 죽어요. 진짜 급하시나봐요. 다시 들어요. 내가 진짜 형님 이렇게 딱 치게 봤는데 내 시험에서 틀 차려하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 찍은 건 20시간 이거 반칙 아닙니까? 형님 자신에게? 나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진행자 방이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들고 한번 만날 줄 알고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딱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되고 근데 다 받아주시더라고. 옛날 같으면 대기실에 카메라 설치를 못하게 해요. 아 죽어야 된다. 아 옛날은 또 선생님 그 지금 연예가 중계 생방송 연결 지금 올리는 게 있어가지고 올라가 네, MC 잠깐 올라와. 아, 이거 봐야 소름바라고 그러네. 야. 이기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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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불편했는데. 아, 좋다. 맞아. 시키고 미안하다고 울고 막 되게 막 미안해. 잘못해서 사과하고 다음번에 막 더 심한 거 싶어. 아, 우리 PD님도 독해요. 그러니까 KBS가 대체로 독하신 분들이 많아요.